네, 비철 금속도 그렇고요. 철강 관련한 관련주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요즘 흐름 좋습니다. 포스코 ICT 지금 선정해 주셨는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포스코 그룹사 내에 서비스를 담당을 하는 네. 그런 회사라고 이제 사실상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 주된 요인으로 중국, 바로 옆나라 중국이 빠르게 경제 회복을 보여주면서 또 전인대도 다가오고 맞습니다. 하는 양해가 다가오면서 또 약간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네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철강 가격이 오른다면 관련해서 도미노식으로 실적 상승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제철소의 모든 공정을 또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포스코의 어떤 그런 공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시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성과로 나타났었던 그런 측면을 또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지난해 가을께 이후로 굉장히 큰 폭의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측면은 있는데 최근에도 또다시 상승 추세를 또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네네. 점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장 테마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포스코 ICT 현재 2.67% 상승하면서 8,07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한 11시경 같은 경우는 VI 발동된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강했었기 때문에 네. 약간은 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가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 단계에 있고 또 많은 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처입니다. 네. 경쟁사 같은 동국제강이라든지 세아베스틸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철강사들이 워낙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실적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한다면 원가 절감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면서 많은 또 딥러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가 절감이 그 약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네. 올해도 그러한 측면에서 또 중국까지 받쳐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포스코 ICT는 오히려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